네, 안녕하세요. 시골 백수입니다. 오늘은 봄이 애견 미용 날입니다. 보자. 비포 상태를 보자. 기다려. 지금 완전 거지개 상태죠. 제가 미용을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완전 거지개 상태인데 가까운 애견 미용샵을 알아보니까 보령에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보령 여기저기에 전화를 해봤는데 다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다가 마지막 한 군데 전화를 해봤더니 12시까지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가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해 주시고 그럼 봄이와 함께 바로 애견샵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우리 강아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바로 미용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안녕하세요. 오늘 12시 예약했었는데. 네, 좀 다른 애 지금 미용하고 있는데 좀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아, 네네. 저 밥 먹고 올게요. 물어요? 아니요, 안 물어요. 얘는 착해요. 이름이 뭐냐, 고백이. 봄이에요, 봄이. 봄이요? 네. 되게 이쁘게는 안 되겠죠? 뭘 이쁘게 할까요? 이쁘게 한번 해보고 싶어. 어떻게? 얼굴을 이렇게 남겨요? 근데 그게 다 이게 겉털, 속털 이거 다 자르신 것 같은데 집에서. 예, 제가 혼자 않으셨으면 신화우저라고 있으니까 여기 눈썹을 남겨가지고 얼굴 이렇게 남기면 상관없는데요. 지금 털을 집에서 다 미루셨잖아요. 네. 뭐 모양을 낼 수가 없잖아요. 아. 원래 신화우저 컷하면 여기 속눈썹 해가지고 이렇게 남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 밀어가지고. 그럼 그냥 삭발해 주세요. 네. 좀 바보같이 잘라갖고. 식사하시고 오세요. 네. 어머, 여기 있어. 잠깐만 있어. 이제 먹고 있어. 아빠 밥 먹고 올게. 금방 올게. 아이고, 넌 누구야? 넌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바보같이 생겼어 왜? 네. 밥 먹을 데가 어디 있나? 한번 돌아볼까요? 네, 이제 보미는 미용을 맡겨놨으니까 밥 먹을 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완전 청아 보는 데라서 뭐 어디가 맛있는지 식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시내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볼게요. 명보 송칼국수. 아, 칼국수는 안 땡기는데. 뭐 식당이 안 보이네. 중화요리. 아, 중화요리도 안 땡기고. 쌈박한 거 없나? 양평해장국 있다. 양평해장국 먹을까? 오케이, 렛츠고. 양평해장국. 양평해장국 하나만 주세요. 나왔습니다. 뭔가 이렇게 부실해 보이지? 내가 알던 양평해장국이 아닌데? 굉장히 내용물이 부실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은 있네. 잘 먹겠습니다.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미용 다 끝났으려나? 아직 안 끝났겠지? 엄청 뭐야? 우와, 대박. 뭐지?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냉동으로 벗겨졌네? 냉충? 냉동? 냉흥? 누가 일부러 이렇게 벗긴 건가? 뭐야, 여기는 막 지멋대로 벗겨졌는데. 오, 이건 너무 미스테리한데? 오, 신기해. 일단 마을 한 바퀴 둘러보고 가보자. 보령은 또 이렇게 걸어보기가 처음이네. 완전 도시구만. 여긴 완전 도시야. 오, 냉장고 바지 5,000원. 싸다 여기. 말도 안 돼. 320만원짜리 보청이가 무료라고? 이런 게 어딨어. 뻥치고 있네. 오, 여기는 완전 도시화 돼가지고 뭐 구경할 게 없네. 저 시장 있다. 시장 한번 가봐야겠다. 보령이 이렇게 도시였구나. 너의 눈, 코, 입. 화장품. 시장이다. 뭐 있나 볼까? 야, 여긴 냉장고 바지 7,000원이야. 아까 거기가 2,000원 더 싸. 시장이 엄청 기네. 끝이 안 보여. 보이긴 보여. 아, 시장에 와서 밥 먹을 걸 그랬다. 아, 시장 발 앞에 있는 줄 알았으면. 이래서 좀 더 가봐야 된다니까, 항상. 이런 데가 맛있는데. 와, 야시장. 근데 밤이 아닌데도 다 열려있네. 와, 개다. 오, 개 많어. 조금만 빨리 돌아가면 날아가겠는데? 보령 구경. 아까 오는 길에 개화예술공원 있던데 봄이 미용 끝나면은 거기 같이 가야겠다. 개화예술공원. 어디서 커피 한잔 하고 딱 들어가면 시간 맞을 것 같은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딱 때리면 좋겠구만. 별빛 다방. 다방밖에 없네. 다방에서 커피 한잔 먹어야겠다. 다방이 조금 세련돼 보인다. 안녕하세요. 냉커피 하나만 주세요. 와, 다방 냉커피. 으아, 달어. 와, 근데 가격을 안 봤었는데 냉커피가 7,000원이네. 되게 비싸잖아. 너무 비싼데? 나는 학생일 줄 알았어.
저요? 나이 40이에요, 40. 어? 40이에요. 40 됐다고? 네. 그러면 나 학생인 줄 알았어요.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아, 커피 왜 이렇게 비싸? 다방 커피 1,000원 아니었어? 어씨. 아, 여기 메가 커피 여기 있네. 아이씨. 젠장. 뒤를 돌아볼걸. 아, 제기랄. 빨리 봄이 찾아갖고 개화예술공원에 가야겠습니다. 지금은 힐링이 필요해. 어이구야. 저 목걸이 얼마나 된 거예요? 목걸이요? 네, 이거 한 거 목걸이. 올해 해준 건데. 올해? 네. 왜요? 찐득이가 있어서. 네? 찐득이가 많이 있었다고요? 네, 왜 어디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산 속에 막 돌아다녀 갖고. 네? 불쑥해. 이거 엄청 먹었어요. 네. 아이고야.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호미 이리 와봐. 거기야. 이쁘네. 어, 이쁘네. 어, 이쁘라. 에이, 대머리 됐네, 대머리. 어, 왜? 아, 잘했어. 왜, 뭐 사게? 아, 잘했어, 잘했어. 호미야, 이리 와. 얼마예요? 6만 원이요? 얌전히 잘했어요? 미용은 그냥 그런데, 뭐 드라이 할 때나 이럴 땐 좀 찡찡거리고, 다른 거는 뭐 착하던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자. 옳지. 어이, 다른 개가 됐어. 낯설어. 아이, 대머리 됐어. 아빠랑 이제 산책하자. 개화예술공원 가자. 네, 그럼 보미와 함께 바로 개화예술공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개화예술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표소가 어디냐? 여기다 매표소. 자, 봄이야. 어디로 가야 되냐?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나? 자, 바둑이네, 동물원. 1인당 8,000원. 아, 동물원은 안 볼래. 가자. 어, 화장실 저기 있다. 아, 제가 지금 오토바이 타고 오면서 방구인 줄 알고 꼈는데 설사가 조금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먼저 들려야 될 것 같아요. 뿅. 어이, 잘 기다렸어. 어이, 고마워. 네, 변기에 밥을 주고 나왔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살았다, 봄이야. 어, 죽을 뻔했다. 어, 알았어, 알았어. 가자. 일로 가자. 호미, 일로 가자. 와, 이건 뭐지? 쪼개졌어. 번개를 맞았나? 이건 한반도잖아. 조각 후면에서 대만을, 또한 측면에서 바다 위에 대만을 볼 수 있습니다. 대만? 뭐야,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 만남.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고 제목 막 짓는 것 같아.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시드스. 조각은 전혀 이해를 못 하겠다. 나는 직관적인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다 너무 추상적이야. 인생의 관조. 관조는 또 뭐야? 이건 그냥 인생의 관조신데. 전 뱀이다. 분명히 뱀일 거야. 작품명 아지랭이. 그래, 이거는 그나마 좀 직관적이긴 하네. 아지랭이가 맞나? 아지랑이 아니야? 모르겠네. 표준어를. 오, 저거는 멋있다. 12등신이야 모델인데 완전. 와, 소두. 부럽다. 나도 얼굴 저렇게 작았으면 좋겠다. 프렌즈야, 제목이. 이건 별 3개니까 삼성. 분명히 이건 삼성이다. 아니기만 해. 별자리? 우리 동석이 형이나 봐야겠네. 제목. 제목이 사랑 그놈이야? 사랑 그놈. 뭘까? 아들나케 해주세요. 아, 일단 결혼부터 해. 와, 여기 봐. 오, 여기 올라와도 되나? 왠지 가라앉을 것 같아, 올라가면. 오, 단단하네. 옳지. 여기 봐. 신기하지? 물에 뛰어들래? 우와, 이쁘다. 이런 데가 있었네. 어, 저기 배도 있네. 원래 배도 탈 수 있구나. 형이 가자. 옳지. 와, 이건 뭐지? 제목이 흡수야. 이건 그냥 타워 크레인인데. 진짜 모르겠다. 나는 조각 예술에는 전혀 조예가 없나 봐. 어이, 좋네. 아, 이쁘다. 또 경박스러운 음악이 나오는구만. 저런 음악 좀 안 틀면 안 되나? 개화 허브랜드. 어, 물고기 밥 1,000원이야. 아, 나 현금이 없는데 지금. 와, 물고기 진짜 많네. 우와, 우와, 저긴 엄청 큰 애들 있어. 황금잉어다, 황금잉어. 우와, 이야. 어, 여기도 있네, 물고기. 잉어가 아닌데, 얘네. 어, 인면어다. 인면어. 아, 철갑상어라고. 멋있다.
어, 바나나 나무도 있네. 어, 바나나 열리려고 그래. 아, 저 경박스러운 음악 좀 꺼주지. 와, 여기 되게 이쁘다, 길. 비밀의 화원이네, 완전. 얘는 왜 이렇게 화해? 이제 만지면 뭐 묻을 것 같아. 어, 새도 있다, 앵무새. 앵무새 있다, 범이야. 앵무새 안녕. 앵무새 안녕하세요. 나단 침대끼야. 아, 강아지 안아야 되는데. 어, 봄이는 안고 다니기 너무 힘든데. 봄이를 안고 다니라고 여기를. 한 바퀴 휘휘 돌아보자. 우와, 열매 진짜 크게 열린다. 쌀 상회가 있네. 아, 무거워. 씨. 어, 너무 무겁다 너. 와, 씨. 대형견이랑 오지도 못하겠네. 거의 체력 단련인데 이거. 어, 씨. 뜬금없이 인형 뽑기가 있는데. 아니, 이런 데는 식물 뽑기 같은 거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 연관성이 없잖아. 인생 내 것도 있고. 아, 봄이야. 아, 무거워. 관상 사주도 보시네, 여기. 오, 이거 좋다. 여기서 본 조각들 중에 제일 나, 이게. 제일 멋있어. 이건 뭐야? 어우, 무거워. 빨리 나가자. 자, 자, 아이고. 봄이죠. 예? 봄이죠. 어, 어떻게 하셨어요? 서울도 저기 뭐 찍을 때부터 팬이에요. 아, 진짜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응. 봄이 미용한 거예요? 오늘 미용했어요. 아, 뭐 어쩐지. 응. 안녕히 계세요. 아, 꽃봐. 우와, 이쁘다. 우와, 이건 뭐지? 엄청난데? 멋있다. 이건 제목이 뭐야? 태양. 오, 이건 좀 직관적이네, 그래도. 태양 같아. 오,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었다. 웅장하네. 아, 저쪽에도 뭐가 있네? 와, 사슴이다, 사슴. 왜 이렇게 말랐어? 밥 좀 주지. 목은 왜 뒤로 꺾였냐? 응, 의자 귀엽다. 근데 더러워서 못 앉겠어. 카페구나, 여긴. 와, 조명 이쁘다. 잘 해놨네. 의자도 이뻐. 봄이는 못생겼어. 오, 되게 이쁘네, 여기. 와. 와, 진짜 이쁘다. 봄 때문에 못 돌아가. 올해는 가야 돼. 가자. 그러니까 왜 개로 태어났어. 와, 여기 봐. 아, 뭐야. 좋아하잖아. 아이씨. 괜히 향기 맡았네. 여기 걸어보자. 와, 여기 이쁘다. 죽이는데, 갬성. 아, 여기서 차 마시는 거구나. 좋다. 와, 이쁘다. 어, 죽이네, 뷰. 나이스 뷰. 여기가 끝인가 봐. 다 본 거 같은데? 와, 저 나무 뭐야? 어, 여기 물은 왜 이래? 카푸치노가 돼 있어, 물이. 어, 아이고, 봄이야. 아유, 빠졌어. 아유, 목욕했는데, 씨. 그 똥물에 빠지면 어떡해. 아, 진짜. 아, 진짜 죽겠네. 아주 그냥, 봄이야. 아유. 집에 와서 또 목욕해야 되잖아. 아씨. 아, 진짜. 아, 이 나무 괜히 보러 와가지고, 씨. 그래도 멋있긴 하네. 와, 씨. 이 안에 살아도 되겠는데? 안에 사슴벌레 나오겠다. 와, 멋있다. 어떻게 안에가 이렇게 비었지? 죽은 건가, 사는 건가? 오, 저 위까지 다 비었네. 오. 가자, 봄이야. 아유, 다 젖었어, 씨. 아, 이거 어떡하네, 진짜. 나 하필 똥물에 빠져갖고, 이거. 아. 그래, 그렇게 뛰면 되지. 거길 왜 빠졌어. 빨리 가자. 에이, 집에서 더 샤워하자. 네, 개화예술공원은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이제. 강아지랑 같이 산책하기 좋은 코스네요. 입장료가 6,000원이라서 조금 비싸긴 한데 보령을 지나다가 한 번쯤은 와볼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조각예술품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와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같이 문외한인 사람은 와도 뭐 별로 돌덩이지 뭐 이게 예술작품인지 잘 모르겠고 좀 이제 예술적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집에 가서 봄이도 씻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골백수 일기는 여기까지. 다음 일기장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 에이, 목욕하자, 목욕해. 아유, 너 일부러 방송 분량 뽑으려고 일부러 빠졌지 너. 어딜 도 망가. 됐다. 하박. 옳지. 아, 꼴통아. 아유, 가볍네, 이제. 금방 마르겠네, 털도. 끝났다. 끝!